60364 문제 8번 SPD죠. SPD 어려운데요. 이쪽이. 네, SPD 이거는 제가 그 60364-53편하고 그다음에 62305-44부 그다음에 61643하고 61643이 SPD에 관련된 게 나와 있는 애예요. 하고 실은 요걸로 거의 썼어요. 저압 전기 설비에 SPD 설치에 관한 기술 지침이라고 있어요. 이게 제가 2015년 께 제가 갖고 있는 최근 거여 가지고 그걸로 해서 썼습니다. 자, SPD 개요 한번 볼게요. 정의가 나왔네요. 서지 전압을 제한하고 서지 전류를 전환하기에 한 개 이상의 비선형 소자를 내장한 장치라고 되어 있어요. 정의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자, 서지 전압을 제한했다. 이 말은 이런 식으로요. 전원 전압에 어떤 내서지가 됐던 개폐 서지가 됐던 서지가 들어오면은 이걸 어떻게 해요? 피레기 같이 자르는 거죠. 그래서 요 지금 빗금쳐져 있는 요 위에 서지 부분을 어떻게 해요? 대지로 방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에 서지 전류를 전환한다. 이거는 서지 전류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요? 예, 분류시켜가지고 방향을 바꿔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서지 정의 있네요. 전기 전자기기 및 계통의 개폐 조작 또는 내방전에 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가전압 또는 과전류 그랬어요. 즉 뭐예요? 개폐 서지 또는 내 서지에 의한 과전압 과전류 전체를 서지라고 하는 거죠. 자, 선로에 침입한 과도 과전압 또는 전류를 과도 과전압이나 과도 전류죠. 이거를 분류시켜서 전압을 제한함으로써 AC 1000V 또는 DC 1500V 이하의 전원에 접속한 즉 뭐예요? 저압이죠. 저압. 저압에 접속한 기기의 절연 파괴 방지를 위해서 SPD가 필요하다. 정의하고 필요성을 넣어놨어요. 보니까 피래기하고 서지 업서버하고 SPD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써놓은 거죠. 보니까 그 피래기 같은 경우에는 전원선을 통해서 외부 서지의 유입을 제한한다 그랬어요. 전원선을 통해서 서지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피래기는 제일 목적이 뭐예요? 내 서지로부터 TR 보호가 제일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전주가 이렇게 있는데 가공으로 그냥 펴놓을게요. 이렇게 RST선이 이렇게 세 선이 가죠. 여기에서 이제 뭐 지금 뭐 헤드 스위치 계열로 전부 다 오니까 만약 지중으로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지중으로 와가지고 이 수용가에 RST가 왔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어떻게 돼요? 각 상마다 이런 식으로 해줘. 그러니까는 자 실은 요 부에도 피래기는 들어가요. 요부에도 피래기는 들어간다고요. 그 항상 가공과 지중이 만나는 임피던스 변이점이기 때문에 이쪽도 들어가고요. 다음에 이 안에 내부 안에도 어떻게 해요? 임피던스 변이점이니까 요 안에도 들어가요. 자 부스하고 CNCVW가 됐던 FR-CNCO가 됐던 이런 애들하고 임피던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피래기들은 어때요? 외부에서 내스지가 들어오죠. 내스지가 들어오면은 그런 애들을 바로 대지로 방류를 시켜주는 거죠. 여기에서도 전부 다 짬바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 전주 하부에다가 피래기용 접지를 하죠. 여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즉 서지가 들어오면은 바로 이제 저렇게는 안 하죠. 저런 식으로 안 하고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원래 오는
전압이 이런 식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 뭐 서지가 이런 식으로 타고 들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 상단에 이렇게 상단에 타고 들어온다면 이런 식으로 타고 들어온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제한 전압을 이런 식으로 타고 들어온다면 뭐 제한 전압을 요구 만약 예를 들어서 요 정도 들어왔는데 요 정도 들어왔는데 TR빌이 한 요 정도 돼요. TR빌이 요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제한 전압을 빌 이하로 해가지고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여기 앞에는 이제 실은 LBS가 있는 거죠. LBS 있고 필이기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제 TR이 있는 거죠. TR 앞단에 이제 VCB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TR에 들어가는 내서지를 어떻게 해요? 필이기를 통해서 방전을 시켜가지고 제한전압 이하로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TR을 보호하는 거고. 이게 이제 필이기예요. 그러면 서지 업서버는 뭐예요? 서지 업서버는 요 후단이죠, 바로. 요 좀, 요 뒤에요. 요 뒤에다. 서지 업서버는 어디다 둬요? 여기다 놓는 거죠, 여기다. 이게 필이기고, 요게 SA이고. 얘는 뭐예요? 얘는 이 VCB가 3에서 5 사이클 차단기예요. 3에서 5 사이클 차단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 E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 또는 마이너스 L DT분의 DI였어요. 이렇게 됐었을 때 자 전류 변화율이 커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역기전력값이 커지죠. L값이 커진다면요. 당연히 역기전력값은 커질 거예요. 즉 뭐예요? 3에서 5 사이클 정도로 아주 짧게 자르기 때문에 이 T값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값 DT분의 DI가 커지고 그 다음에 뒤에 변압기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 L값이 커지는 거죠. 뭐 뒤에 변압기가 있던 아니면 고압 전동기가 있던 이렇게 L값이 커지면 이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커지는 거죠. 즉 어때요? 여기에 순간적으로 이런 개폐 동작에 의해서 큰 서지가 변압기가 됐던 고압 전동기가 됐던 걸릴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때요? SA를 다는 거죠. 자 이렇게 차단 속도가 빠른 차단기 후단에 TR이 있었을 때 전동기가 있었을 때 만약 이런 서지 전압이 어때요? 얘 TR에 B를 상회한다든지 전동기 B를 상회하면 그때 놓는 거예요. 그래서 VCB 뒤에 몰드 TR을 들어가면은 그때는 당연히 서지 업서버를 달아야죠. 몰드 TR B이 몇이에요? 95kV죠. 이제 유입은 뭐 150이니까 유입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고요. 이제 이게 지금 제가 그 서지에 개폐 서지의 평균 그러니까 맥시멈이 4.5피어 정도 되죠. 4.5피어. 4.5피어 정도 되니까 만약 229 정도면은 23 잡고 4.5하면 얼마나 되나요? 100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몰드 TR에선 당연히 서지 업서버를 다룰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SPD는 틀려요. 즉 필의기는 전원선을 통해서 외부 서지가 유입되는 걸 제한하는 거고 서지 업서버는 개폐 서지에 의해서 내부 서지를 제한하는 거예요. 즉 외부 서지와 내부 서지, 즉 내 서지와 개폐 서지가 주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SPD는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 SPD는 저압 전원선이나 통신선, 접지 시스템을 통한 전도와 방사에 의한 외부 서지를 제한한다고 했어요. 즉 이거는 우리가 통상 통합접지를 썼을 경우에 SPD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통합접지를 하면 어떻게 돼요? 보안접지, 즉 과거에 말했던 1종, 2종, 3종
특수함정 접지를 다 합치고 거기에다가 뭐예요? 피레 시스템도 합쳤어요. 피레 접지도 합쳤죠. 거기에다 또 뭐를 했어요? 통신 사업자가 오케이 하면은 통신 접지도 합쳤어요. 다음에 개통의 도전부도 합쳤어요. 전부 다 통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앱들 같은 경우에는 서지가 거기 합친 앱들 쪽으로 전부 다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온 서지를 분류를 시키든지 방전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즉,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어떤 건물이에요. 여기가 어떤 건물인데 여기에 피레침을 놨어요. 자, 피레침을 놓으니까 인하도선을 어떻게 해요? 건물 콘크리트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접지단자가 있어요. 주접지단자가 있는데 물론 피레를 어떻게 해요? 이 인하도선을 밑에 메시에서 메시에서 다 연접해갖고 갈 수도 있고요. 접지단자에서도 같이 연접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요거를 접지단자에서 같이 연접했다고 볼게요. 이렇게. 얘는 원래 왔던 애고. 여기 어떤 기기가 있어요. 이 기기에, 예를 들어서, 이 기기가 지금 저압을 받고 있어요. 저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옆에 어떤 뭐, 전기실이 있다고 치자고요. 전기실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22,900을 220이나 380으로 다운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전원선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어오겠죠. 여기 전원선. 이 전기실은 어떻게 해요? 전기실은 가공해서 받았다고 칠게요. 제가 편의상 그냥 단상으로 할게요. 이렇게 가공지선이에요. 아니, 삼성으로. 예, 전선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자, 여긴 저압이에요. 여긴 뭐, 고압이 됐던, 특고가 됐던. 이쪽에서 지중에서 통신선이 올라왔다고 칠게요. 통신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통신선에 어떻게 돼요? 통신선에 분명히 통신선에 차폐도 있어요. 차폐도. 그쵸? 차폐선도 있어요. 차폐선이 있기 때문에 자, 통신선의 차폐선을 어떻게 해요? 여기 이 통신기기에 접지바에다가 연결하고 그 접지바를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 주접지단자에다 또 연결하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 전원선이 들어갔어요. 전원선이 들어갔을 때 자, 그 안에 있는 피보호도체 관련해갖고 만약 여러분들이 펜선이다. 펜선이면은 어떻게 돼요? N상이나 아니면 피도체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지금 전원선에 있는 애들을 다 접지했다 연결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음에 기기의 외함 도전부도, 외함도요. 전부 다 접지했다 연결할 거예요. 그거를 제가 그냥 편의상 하나 내려왔다고 칠게요. 이렇게 내려왔다 칠게요.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지금 통신도 짬바인 거고 전원도 짬바한 거라고 지금 본 거예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금속재에 가스관이랄지 뭐 수도관 이런
이런 인입설비죠. 인입설비. 인입설비에는 이런 금속관 가스관도 있을 거고, 자, 이런 통신선도 있을 거예요. 다음에 만약에 좌압으로 맞바로 전기실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얘가 지중으로 들어갔다면 이 전원선도 실은 이제 그 지하에서 인입되는 인입 설비 중에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이런 지하 구조물, 이런 애들, 개통의 도전부죠. 이런 애들도 실은 건물의 인입 부분에다가 어떻게 해요? 본딩을 해가지고 연결한다고요. 통합조치는 이렇게 다 해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내가요, 직경내를 쳐요, 직경내. 건물에. 이건 건물에 치는 거예요, 건물에. 건물에 직경내를 치면은 어떻게 됐어요? 얘 내려오죠. 내려와요. 이렇게 해서 땅으로 100% 가냐? 못 가죠. 왜요? 이 직경내 자체가 워낙에 커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1등급이면 약 한 200화 정도, 2등급이면 150화, 3, 4등급이면 100화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요 정도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전류가 들어오고 와가지고 바로 땅으로 들어가냐? 아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고압 살수차에서 그냥 땅에다가 물을 헤면 물을 뿌리면은 땅이 그대로 스며들어요? 아니죠. 튀어 올라오는 것도 있죠. 이렇게 해서 통상 우리가 이쪽으로 50% 정도 땅으로 흡수되고 나머지는 50%는 개통으로 다 파급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메시지 전류가 들어오면은 50%만 땅으로 빠지고 나머지 50%는 개통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우리가 이쪽 지침에는 이런 식으로 50%로 해서 지금 SPD를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실은 IEEE나 보면은 실은 50% 아닌 지점도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SPD 선정에서는 50%로 본다 이거죠. 자, 다음에요. 이건 직경내였어요. 다음에 이제 이런 선로가 있어요. 이런 선로에 직경내를 바로 때릴 수도 있죠. 그렇죠? 가공지선에 바로 때릴 수도 있어요. 가공지선에 때렸을 때 가공지선을 때리더라도 이 가공지선이 이쪽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이쪽으로 빠져나가서 얘한테 유도에 의해서 올라올 수도 있고요. 실은 만약에 거기에 여기에 전부 다 가공지선이 다중접지 돼 있어요. 다중접지 전부 다 돼 있는데 이쪽으로 빠져나가서 여기에서 전위 상승이 일어나서 그 전위 상승을 타고 지하 구조물이 어떻게 해요? 아니 인입설비가 이런 금속관이 그 지점에 있었을 때 얘 타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이 선로예요. 이 선로에 맞아서 나가면서 이 선로에 유도돼가지고 이 선로 타고 올 수도 있어요. 올 수 있는 지점은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거 타고 온다고 치자고요. 이쪽으로 이쪽. 그러면 전기실 통해서 전원선 이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 이거죠. SPD가요. 아니 저 메시지 전류가요. 다음에 만약에 이제 유도내예요. 유도내인데 이런 선로에 어떻게 해요? 이제 신나게 예를 들어서 자 이쪽에 내운이 있었어요. 내운이 이렇게 내운이 딱 있었어요. 밑에가 부국성으로 전부 다 대전된 내운입니다. 이런 애들이 쭉 와요. 이런 애들이 오면은 이제 6230을 가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애들을 받기 위해서요.
지표면에서 플러스 전하들이 쭉 올라갑니다. 접지선을 타고 플러스 이온들이 쭉 올라가세요. 여기에 플러스 이온들이 나한테 때려주라고 잔뜩 몰려있어요. 이렇게 많이 몰려있다고요. 내운을 따라서. 그런데 어때요? 이 뇌가 이 전선로에 직접 때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땅에다가 때렸어요. 땅에다 때렸어요. 땅에다 때리면은 자 이거는 이제 유도뇌 개념인데 이런 애들이 자 봐봐요. 여기 있던 애들이 얘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양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양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이 많이 몰려있던 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얘가 서지로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일종의 유도 뇌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또 타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다음에 여기 땅에 떨어졌을 때, 그래, 이거를 정전 유도 뇌서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전 유도에 의한 뇌서지라고요. 이게. 다음에 여기 때렸을 때요. 여기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암페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했어요? 뇌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주위에 자장이 형성됐죠. 그렇게 형성된 뇌가 지하구조물 타고 또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건물 근처에다가 때렸어요. 건물 근처. 자, 이것도 실은 이제 유도뇌거든요. 이건 건물에 직접 때린 거고, 이건 건물 인근에 때린 거예요.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도 자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장이 통신선을 타고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전기기기나 통신기기로 들어오는 서지들을 어떻게 했어요? 들어온 애들을 다시 끌어서 땅으로 다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서지가 들어온 거죠, 지금. 실은 여기 지하 구조물 여기서 들어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통신선에도 SPD, 통신선 측에도, 전원선 측에도 SPD를 설치를 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SPD를 지금 설치하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서지 전류가 들어오는 일반적인 개통 부위고, 그 다음에 왜 SPD를 통신선 측과 전원선 측에 저렇게 놔야 되는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SPD 저압 전원선 통신선 접지 시스템이에요. 접지 시스템이니까 밑단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접지 시스템을 통한 전도와 방사. 전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도전 경로를 타고 들어오는 거고, 방사라는 건 뭐예요? 공간의 자개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외부 서지를 어떻게 해요? 제한한다 이거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SPD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애를 SPD의 이제 종류서부터 한번 볼게요. SPD 종류를 보니까 구조에 따른 분류. 그래서 원포트, 투포트로 나눠요. 원포트 보니까 어때요? 딱 두 개로 돼 있죠? 단자가 두 개로 돼 있어요. 즉, 이걸 1단자 때 또는 2단자를 갖는 SPD로 피보기기에 대해서 서지를 분류하도록 접속하는 것. 즉, 1포트는 이렇게 단자가 두 개예요. 그다음에 2포트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단자가 총 4개네요. 자, 그래서 이런 1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 아니, 밑에서 바로 볼 건데, 전압 제한형이나 전압 스위칭형, 복합형, 요렇게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그렇지만 2포트는 어떻게 해요? 복합형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포트는 전원용이나 통신용에 다 쓸 수 있지만, 2포트는
통신용에 쓰고 전원용은 거의 없다 이거죠. 자, 기능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있던 여기 전압 제한형, 전압 스위칭형, 복합형인데 이런 식으로 전압 제한형, 전압 스위칭형, 그다음에 두 개를 직병렬 조합한 복합형으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전압형 보니까 거의 바리스타를 이용한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상시에는 높은 임피던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서지가 유입되면은 그 높은 임피던스가 낮아져야 이제 방전을 시킬 거 아닙니까? 이제 임피던스가 낮아지는데, 임피던스 낮아지는 게 어때요? 완만하게 낮아져서 이상전압을 방전한다. 그런데 전압 스위칭형은 어떻게 해요? 서지가 유입되면은 임피던스가 급격하게 낮아지죠. 그렇죠? 그 차이예요. 그래서 전압 제한형은 전원용에, 그다음에 전압 스위칭형은 통신용에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전압 제한형과 전압 스위칭형을 직렬 조합을 했다든지 병렬 조합을 해가지고 복합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두 개의 특성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서지가 들어왔을 때 여기 보니까 얘는 완만하고 얘는 어떻게 해요? 급격히 낮아졌어요. 그래도 여기 보니까 초창기에는 급격히 낮아졌다가 다음에 완만하게 낮아지는 두 개 특성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전원용이나 통신용에 쓸 수 있다. 자, 다음에요. 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SPD를 나눌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SPD를 나눌 수 있는데,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 이런 식으로 나눠요. SPD가 등급에 따라서. 자, 그래서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쓰신다고 생각하냐면, 자, 배전반 있죠. 배전반 ACB 후단에다가 놓는 게 클래스 1급이다. 그다음에 클래스 2급은요. 여러분들이 배전반에서 이제 분전반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분전반 나가는데 첫 번째 분전반이요. 첫 번째 분전반. 그러니까 아파트로 따졌을 때는 배전반에서 바로 나가는 동 밑에 있는 LM이나 PM 쪽, 그쪽 분전반입니다. 거기 분전반에 주 MCCB 바로 후단에 따는 주 MCCB 후단. 그다음에 클래스 3급은 우리 전원용 설비가 아니에요. 이건 통신용에 주로 쓰는 애들이에요. 통신용이요. 그래서 내가 보호해야 될 통신 장비 바로 앞단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틀려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보호 대상이 뭐냐면요. 직경 뇌서지를 방지하는 거예요. 직경 뇌서지. 그 다음에 클래스 2나 3 같은 경우는 유도 뇌서지를 방지해요. 그래서 직경 뇌서지를 방지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파고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뇌서지가 급격하게 올라왔다가 완만하게 떨어지는 형태죠. 완만하게 떨어지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 기울기를 잡아서, 자, 이게 파고점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걸 파두죠. 그 다음에 여기 50%요. 여기 뭐 90%죠. 50% 지점까지 하는 이걸 파미점이 됐어요. 그렇죠? 이게 통상 표준 뇌충격 파형 시험 할 때, 그러니까 뇌충격 표준, 아니, 뇌임펄스 표준 충격 파형이 통상 전압 부분에서는 1.2 곱하기 50 마이크로 세컨드였어요. 그렇죠? 자, 이거는 전압이었었고요. 전류로 가면 어떻게 됐어요? 8에 20 마이크로 세컨드였어요. 자, 그런데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유도 뇌서지 정도밖에 안 된다. 직경 뇌면은 어느 정도 되냐? 직경 뇌 정도 보호하려면은 요런 시험 파형으로 시험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10 곱하기 10이니까 엄청 커요. 그다음에 350 마이크로 세컨드예요. 즉 파도장도 크지만 파미장도 엄청나게 커요.
이런 애들로 시험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험 파형이요. 10에 350 마이크로세크요. 나머지는요. 자, 클래스 2에서는 8에 20 마이크로세크. 그다음에 클래스 3에서는 전류뿐만이 아니고 전압까지 시험을 했대요. 그래서 전류 8에 20 마이크로세크, 전압 1.2에 50 마이크로세크를 시험 파형으로 씁니다. 그래서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통상 우리가 등급 선정할 때요. 임펄스 방전 전류, 즉 I 임펄스예요. 이 I 임펄스를 우리가 선정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클래스 2급에서는 IN요. 공칭 방전 전류를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3등급에서는 UOC죠. 그래서 개방회로 전압 가지고 선정을 하면 되겠어요. 자, 설치 위치를 보니까 제가 아까 배전반이라고 했어요. 배전반 또는 저압 인입구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피래기하고 서지업 서버는 고압축에나 특압축에 놨지만 어때요? SPD는 저압축에 놓는 거예요. 자, 이런 배전반이나 인입구가 자, 우리가 LPZ 영역으로 따졌을 때 어디냐? 제로와 원 경계라 이거예요. 제로와 원 경계. 그다음에 클래스 2는 원과 2의 경계. 그다음에 클래스 3는 2와 3의 경계에다가 놓는다. 일단 이렇게 아시고요. 자, 여기 보니까 첨자가 있네요. A, B, C 이렇게 있어요. 자, 어떤 뭔지는 모르겠지만 A라는 첨자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클래스 1, 2, 3로 나갑니다. 그렇지만 B란 첨자의 조건하가 되면은 클래스 1 쓰는 데는 클래스 2를 쓰면 되고 클래스 2 쓰는 데는 클래스 3를 쓰면 되고 클래스 3 쓰는 데는 안 써도 돼요. 다음에 첨자 C가 들어가는 조건이 된다면 클래스 1 쓰는데 3를 쓰면 되고 나머지 클래스 2나 클래스 3 쓰는 곳에는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이런 첨자 부분을 한번 볼게요. 지금 첨자 들어가는 건 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니까 첨자 A 보니까 손상원인 S1, S3에 해당되면은 A 첨자가 되네요. 그 다음에 B는 손상원인 S2나 S4요. 그 다음에 C는 아예 손상원인이 없는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손상원인 S1이 어떤 조건이냐 보니까 외부 LPS가 있고 외부 LPS가 있다는 건 피래침이 있다는 거예요. 피래침이 있고 그 다음에 통합 접지면은 S1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요. 손상원인 S3요. 자, 손상원인 S1 외부 LPS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요, 여기. 여기요. 외부 LPS 있으니까 직경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다음에 손상원인 S3요. S3면은 자, 손상원인 S3는 뭐냐면 외부 LPS는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다음에 없다면 그러니까 외부 LPS가 없거나 단독 접지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독립 접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단독으로 다 바꿔 주세요. 이제 독립이란 단어를 안 쓰니까. 자, 외부 LPS가 없거나 단독 접지예요. 통합 접지가 아니에요. 자, 통합 접지 자, 외부 LPS가 있고 통합 접지 쓸 때는 S1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상태였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근데 요 손상원인 S3를 보면은 외부 LPS가 없거나 아니면 통합 접지도 아닌 단독 접지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SPD를 의무 설치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단독 접지면은 우리가 SPD를 설치해야 되는 조건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만은 직경 내
S1 때릴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입선로에 내격 위험이 있다. 즉 여기에 여기에 내격 위험이 있어서 전원선 타고 들어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손상원인 S3 이렇게 되면 SPD A 첨자를 해서 기존대로 했던 대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손상원 B는 어떤 거냐? 손상원인 S2나 S4를 이야기합니다. 즉, 자 피뢰침 없어요. 피뢰침 없거나 독립 아니 단독 접지예요. 그 다음에 이입선로 내격 위험도 이제 없어요. 얘도 없고 뭐 이것도 여기 통합도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없어요. 그러면 자 이 정도 되면은 내 때릴 수 있는 데는 어디예요? 여기네요. 여기. 그렇죠? 여기 때릴 수 있죠. 건물 근처. 그 다음에 어디요? 인입선에 근방에 때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근방에 때리는 애들을 여기 건물 인근에 때리는 애들을 S2. 그 다음에 건물 인근에 있는 인입설비에 때리는 거 요걸 S4로 합니다. 어디요? S1. S1이요? S1. 예, FLPS 이거요? 이 FLPS 입고예요. 입고예요. 예. FLPS 다 없는 기준. 아니, 우리가 통합접지면요. 통합접지면 외부 LPS는 있는 걸로 해석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통합접지라는 개념 자체가 보안접지, 피해 시스템 접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통신. 통신은 통신 사업자가 OK면 붙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개통의 도전부. 그렇기 때문에 입고예요. 손상원이 S1이. 입고입니다, 입고. 그래서 제가 어디에 적어 놨는데, 자, 여기에요. 통합 접지면 외부 LPS 있음. 그래서 이렇게 써 놓은 거예요. 통합접지면 우리는 외부 LPS 있는 걸로 다 해석합니다. 자, 이렇게 B 같은 경우는 손상원이 S2, S4요. 자, 그래서 유도 위험이 있다 이거 유도 위험. 그래서 손상원인 S2와 S4는 B첨자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던 클래스 1에 클래스 2를 쓰고 그 다음에 클래스 3를 기존에 클래스 2 썼던 곳에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클래스 1 쓰는 곳에 클래스 3만 쓰고 나머지는 안 쓰는 C입니다. 이건 손상원인이 아예 없는 거예요. 즉 얘는 외부 LPS가 없거나 단독접지예요. 통합접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 인입설로 내격 위험도 없어요. 이런 애들 내격 위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유도 위험도 없어요. 어디서 올 수 있는 아무런 유도 위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안정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3급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조물에 아니면 인입설비에 떨어지는 손상 유형에 따라서 S1에서 S4를 표현해 보면 요게 지금 S1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이 S3, 그 다음에 여기 양 건물 인근이 S2, 그 다음에 인입설비 인근이 S4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관문이에요. 첫 번째 관문. 이제 실질적으로 SPD를 한번 선정해 보는 거예요. 때문에 자, 지금 요거 한 거는요. SPD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기를 다진 거고요. 이제 실제 선정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제 선정을 들어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SPD 설치 의무 대상 및 등급 선정이에요. 자, SPD 설치 의무 대상이 어디냐 이거야. SPD 설치 의무 대상은요. KEC
자, 이게 지금 제가 KEC 버전이 총 3개 있다고 했어요. 자, 2018년에 법제처에 공포한 거 하나. 지금 현재 유일하게 법제처에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공포될 거. 자, 그거 하나. 그걸 가지고 대한전기협회에서 검토해서 배포한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천여 곳을 뜯어 고쳐갖고 10월 7일 날 배포한 거 버전 세 번째인데 제가 지금 보는 거는 버전 세 번째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완전히 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여기저기서 문맥상으로 좀 문제는 있어요. 나중에 또 확정되면은 그러면 다시 제가 수정해서 배포해 드릴게요. 자, KEC 142.6의 2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버전에 보면은 자, 두 번째 버전하고 번호가 틀려요. 거기 보면은 SPD 설치 의무 대상은 통합접지면 SPD 설치하세요 하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통합접지라는 건 외부 LPS가 있다는 걸로 해석한다. 그랬어요. 자, SPD 등급을 이제 선정하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SPD를 선정함에 있어서 플로우가 있습니다. 이걸 좀 볼까요? 자, 이거 이제 지침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자, SPD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대한 흐름도라는 게 있어요. 자, 먼저 첫째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가공선으로 인입했어요? 예! 하면은 왼쪽으로 가고 아니요 하면 오른쪽으로 가요. 자, 아니요 했어요? 그거 한번 가봅니다. 기기 전격 임펄스 내전압에 충족. 그러니까는 기기가 자 가공 인입선으로 안 갔는데 어떤 서지가 들어왔다고 손 치더라도 이 기기가 그 서지에 버틸 수 있는 내량이 충분하냐 이 이야기예요. 충분하다 그러면은 SPD 설치 안 해도 돼요. 즉 가공 인입선도 아니고 내량이 충분하다 그러면 SPD 안 써도 돼요. 그렇지만은 자 가공 인입선으로 들어오고 다음에 가공 인입선이 아니라도 임펄스 내전압에 대한 그러니까 내서지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한 내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당연히 이제 SPD는 설치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니오면 당연히 SPD는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가공선으로 인입했어요. 그래서 예 했는데 자, IKL이 25 초과하냐 이거예요. IKL이라는 거는 연간 내우일수예요. 그러니까는 1년 동안 뇌를 때리는 그 번개가 치는 일수가 과연 며칠이냐 이거예요. 그게 25일 초과한다. 그러면은 뇌 빈도가 많으니까 그때는 SPD 설치하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 IKL이라고 해가지고 지도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뭐 A4 용지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려놔갖고 이 바둑판에 이렇게 내우일수가 써 있어요. 뭐 여기가 뭐 30, 35, 뭐 45, 뭐 이런 식으로 쭉 써 있어요. 여기 숫자가 다 기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SPD 설치하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서울 정도 됐는데 여기가 만약 27, 만약 이렇게 나왔어요. IKL 이 지도를 보니까 그러면 25가 넘는 거예요. 그렇죠? 25 초과하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는 그러면 설치해야겠죠. 만약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자, 근데 연간 내우일수 IKL이 25 안 됐어요.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안 됐을 때도 만약에 발주자가 나 그래도 내가 신뢰성을 좀 높이고 싶어요. 내 기기에 대해서. 그랬을 때는 SPD 설치하라 이거예요. 근데 발주자 입장에서 아이 뭐 굳이 돈 들어가는데 그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플로우 한번 좀 보시고요. 자, SPD 등급 선정함에 있어서요.
등급을 선정해야 되는데 외부 LPS가 있냐 없냐, 즉 피레칭이 있냐 없냐. 다음에 접지요. 통합 접지냐 단독 접지냐. 다음에 인입설로에 내격 위험이 있냐 없냐. 그다음에 그러면 유도 위험은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서 LP잭 경계에다가 적정한 SPD를 선정해서 설치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요. SPD 이제 용량 선정입니다. SPD 용량 선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SPD 용량 선정함에 있어서 클래스 1급, 다음에 클래스 2급,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 놨어요. 그래서 먼저 클래스 1급을 한번 볼 거예요. 자, 클래스 1급인데, 아까 분명히 클래스 1급 선정할 때는 뭐예요? 임펄스 방전 전류. 즉, I-임펄스를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I-임펄스. 자, 이 I-임펄스를 선정함에 있어서 보니까 우리가 필의 등급에 따라서 틀리네요. 그래서 LPL 등급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우리가 필의 1등급이면 여러분들 지금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하고 필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거 틀려요. 정확히 개념 알고 지금 해설 저한테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하고 LPL 1, 2, 3, 4 다음에 저기 뒤에 보면 카테고리 1, 2, 3, 4 또 나와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필의 등급입니다. 필의 등급. 자, 필의 1등급, 필의 2등급, 필의 3등급, 필의 4등급이요. 자, 필의 1등급, 아까 제가 저기서 뭐라 했어요? 필의 1등급의 내격 전류는 얼마라 했어요? 200화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200화 써 있는 거예요. 다음에 2등급은 뭐라 했어요? 150화라 했어요. 그래서 150화 써 있는 거예요. 자, 필의 3등급, 저 뭐라 했어요? 3등급, 4등급. 100화 정도 된다 했어요. 그래서 3, 4등급은 내격 전류가 100화 정도 됩니다. 자, 필의 1등급은요, 보호 효율이 99%예요. 즉, 뇌에 대한 보호를 99% 정도 커버할 수가 있어요. 차폐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2등급은 97%, 3등급은 91%, 4등급은 84%입니다. 자, 내격 거리요. 회전구체 반경입니다. 1등급은 20m, 2등급은 30m, 3등급은 45m, 4등급은 60m예요. 지금 62305 지금 선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클래스 1의 SPD를 선정하는데 I-임펄스를 어느 정도 되는지 I-임펄스 값을 지금 I-임펄스 값을 찾는 거예요. 자, 어떤 거에 대한 직경내 10 곱하기 350마이크로세컨드에 대한 직경내에 대한 I-임펄스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상도 있고 삼상도 있어요. 근데 단상은 여러분들이 굳이 구하실 필요가 없고 실무에는 삼상을 쓰기 때문에 제 삼상 기준으로 놓은 겁니다. 자, 삼상 기준으로 놨는데 CT1, CT2가 있네요. 그럼 이 CT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T냐? 아니에요. 커런트 트랜스포머가 아니고 이거는 접속 형식이라는 커넥션 타입입니다. 커넥션 타입 1, 커넥션 타입 2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커넥션 타입이 뭔지 모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좀 넘어갈게요. 일단 개념만, 커넥션 타입 개념만 안 다음에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자, 보니까 몇 페이지예요? 285페이지요. 285페이지 SPD 접속 형식에 보니까 CT1, CT2 했어요. 그래서 커넥션 타입 1, 커넥션 타입 2로 나눴어요. 보니까 커넥션 타입 원은 SPD를 RCD 부하측에다 설치했다 돼 있어요. SPD를 RCD 부하측에. 즉 뭐예요? SPD 앞에 누전 차단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커넥션 원입니다. 자, 커넥션 2는요. SPD를 RCD 전원측에다 놨다. 즉 뭐예요? 보니까 SPD가 누전 차단기 전단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커넥션 2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생각해 봐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실에 SPD를 설치를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VCB가 있어요. 뭐 TR이 있어요. TR 다음에 이렇게 ACB가 있어요. ACB가 있고 ACB 후단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각 배전방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MCCB가 쭉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ACB 후단에 MCCB가 있어요. 이 ACB하고 MCCB 사이에다가 어때요? 여기에다가 SPD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전기실에는 누전 차단기 쪽이 나중에 그 ELD 놓는 그 부분에 누전 차단기가 있으면 있지, 아니면은 아예 분전반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단에 RCD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기실에서도 커넥션 2 타입이고, 다음에 분전반이요. 동 입구에 LM이나 PM 분전반 보면은 이렇게요. 여기 MCCB가 있어요. MCCB가 쭉 있고, 뭐 RSTN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뭐 4P 차단기, 뭐 3P 차단기, 뭐 2P 차단기 이렇게 쭉 돼 있을 때 뭐 여기도 MCCB 여기 뭐 MCCB 3P 4P짜리 달고, 요 하단부에 단상 ELB, 여기에 또 뭐 단상 ELB, 물론 여기 뭐 삼상 ELB 놓을 수도 있죠. 그럼 SPD 어디다 설치하냐? 요거. 여기 MCCB 바로 밑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요 하단부에다가. 여기 SPD를 여기다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접지선 끌고 가겠죠. 이런 식으로 설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커넥션 2 타입이다. 그래서 이 의미를 아세요? 자, 그러면 커넥션 1 타입 한번 봅니다. 커넥션 1 타입 보니까요. 자, SPD를, 자, L1 선이에요. L1 선과 보도체 P에 따랐네요. 그쵸? SPD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네 개가 있는데, 자, 요 앞에 세 개는 L1, L2, L3, 즉, 선에다 놨어요. 선에다 놓고, 전압선이죠. 전압선에다 놓고, 반대쪽은 P에다 놨어요. P. 그쵸? 자, 이게 접지극이에요. 접지극. 접지 단자인데, 자, 원래 얘네들이 이런 접지 단자나, 여기 지금 이 접지 단자는 P하고 연결되어 있죠. P나 접지 단자, 둘 중에 짧은 쪽에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제가 뭐 접지 단자라고 표현 안 하고 이걸 맞바로 P라고 표현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냐면 전압선과 P나 접지 단자 중 가까운 경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L1에다 놓고 반대쪽은 접지 단자나 P 둘 중에 짧은 쪽으로 가까운 쪽에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L하고 P 쪽에다가 놓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하나는 L과 P. 두 번째 거요. L과 P. 세 번째 거요. L과 P. 어차피 접지단자는 P하고 연결된 거니까요. 다음에 요 네 번째 거 보니까 N과 P예요. 그래서 CT1에서는 L과 P인 LP 모드가 하나. LP 모드라 합니다. LP 모드가 몇 개요? 세 개. 그 다음에 N과 P 연결된 MP 모드가 한 개가 나와요. 이게 CT1에서. 그쵸? 그 다음에 CT2 한번 볼게요. CT2. CT2 보니까 SPD 세 개 있고 방전갭 하나예요. 근데 이 방전갭도 실은 SPD 큰 틀에서 보면 SPD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앞에 있는 애 보니까, L하고, 어디요? 요거 가서 보니까, N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LN. 두 번째도 L하고 N. 세 번째도 L하고 N. 그 다음에,
요 방정갭 이 녀석은 어디에 있어요? N하고 P. 그렇죠? 그래서 CT2 방식에서는요. LP가 몇 개요? 아니, LM 모드죠. LM 모드, NP 모드죠. LM 모드가 3개. NP 모드가 몇 개요? 1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이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은요,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선정할 수 있는 기초 조건은 됐으니까 10분만 쉬었다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